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난번에 여기 헤브라 산맥 쪽으로 올라왔고요. 라인에르필에서 사당까지 찍고 지금 산맥 뒤쪽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이쪽 방향이 되겠네요. 뭐지? 죽지 않는 고기는 필요 없어요. 헐, 길이 끊겼나? 길이 없네요. 뒤로 돌 정도의 공간이 있었는데 못 가는. 우리 말린 뭐 이쪽으로 올라가면 되겠죠. 고기다 고기 특급 잘 나오죠. 라인에 같이 생겼는데 푸른가 이게? 알아보면 공격을 해야 되니까 빨리 도망가죠. 여기도 길이 없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미끄러지는 느낌? 여긴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자, 길처럼 보이는 곳을 가고 있고요. 뭔가 반짝반짝 거리는데, 뭐지? 이 추운 곳에도 리잘 보스가 있네요. 얼려버렸어. 이럴 수가. 도망갑니다. 별로 걱정 안 하고 있었는데. 야, 어디가, 어디가. 사당. 안내음이 났는데. 이쯤인 것 같아요. 일단 포인트만 찍어놓고 도망갑니다. 여기 지대가 지대인지라서 애들이 다 세기 때문에 한 방으로 죽질 않고 있어요. 지금 다 저것도 라이넬인가? 아니네요. 너는 좋은 고기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어우. 몬스터들이 한없이 나오는 설사. 자, 거의 끝까지 온것 같은데. 특별하게 뭐 사당 알림음은 지금 뜨지 않고 있어서. 오, 뒤질 것 같네.
못 오니? 못 온다고 하네요. 망했네. 모도는 말을 버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케이스도 두 마리 쫓아오는데 저 앞에 녀석 타면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도망갔습니다. 기다렸다가 케이스 해체. 아이씨 걸렸어. 시체를 좀 가지러 가려고 했는데 땅속으로 안 들어가네. 저 어디 갔어? 아이고. 이건 시체 먹으러 갔다가 막고 있으니 이거 됐다. 아이스 키스. 늑대가 도망갔네요. 철에 뭐 일단 분리하고 요정 지금 한 마리죠? 큰일이네. 말이 어딨지? 이 금방이긴 한데 안 되겠네요. 마라 안녕. 난 너를 찾으러 오긴 했었단다. 이 앞일 텐데 왜 안 보이지? 이래나 저래나 되는 일이 없네요. 등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안 느껴져서 몰랐는데 이렇게 높은가 봐요. 각도가 놓자마자 밑으로 떨어지다니.
여기는 잠깐 뒤 정도의 각도. 혹시 이쪽도 잠깐 뒤 정도 되나? 안 되는 것 같은데. 미끄러지긴 하는데 잠깐 서 있을 수 있어서 스태미너 보충했고요. 아, 힘들게 위까지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전기만 아니면 뭐. 그나저나 시야 확보가 어려워서 말이 보이지 않고 있어요. 힘들게 올랐는데 그냥 내려가긴 좀 아깝네요. 위쪽으로 돌아서 넘어가 보죠. 어차피 중간 이후에 말을 탈 계획이 없긴 했었는데 그래도 너무 빨리 이별을 해가지고 난감한 상황이었고요. 사당 이 근처에 있나 봅니다. 오, 어디지? 이 앞쪽 방향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데 얼음록 전에 찍었었나 보네요. 요 앞쪽 방향? 요 산 쪽인 것 같네요. 응? 아니야. 이쪽을 또 가리키네. 늑대가 나타나서 어라
눈이 잘 보였는데. 오, 저기네. 앞쪽이 아니라 근데 이쪽을 가리키고 있죠. 이쪽 사당이랑 별개로 이 근처에 하나 있다는 얘기라서. 둘러보고 있습니다. 산 안쪽에 있나봐요. 그 얘기는 입구가 따로 있을 거란 얘기라. 일단은 정상적으로 한번 올라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늑대 피해서 가던 방향이 정상이라 가던 김에 올라가고 있는 거긴 한데 왔어요. 코로 있겠죠 뭐. 있네요. 화살 쏘는 이벤트로 하나인가? 하나인데. 어떻게 잡으라는 건지. 패턴이 있는 건가? 보고 있습니다. 이 위치에 잠깐 머물렀었는데. 그런 것 같진 않네요. 이쪽 아이고 놓쳤다. 아이고 일단 멍 때리고 있었나봐요. 오면 바로 놔야 되는데. 슬슬 올때 된 것 같고 잡았습니다. 세 번 만에 잡았네요. 자 코르 열매 얻었고 금방이긴 한데 지금 입구 못 찾았거든요. 이쪽부터 돌았는데 이 아래쪽 지금 사당 포인트 잡혔던 것도 없어졌죠. 그냥 내려가고 있습니다. 사당 탐지했고요. 확실히 산 안쪽인 것 같아요. 입구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오, 어디까지 내려가?
그냥 돌인가? 어느샌가 포인트 없어졌네요. 소리가 없어졌어요. 요런 얼음은 보물 상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몬스터가 있는 경우가 허다해서 버리고 먹고요. 자, 계속 한 바퀴 돌고 있는데 입구는 못 찾고 또 이 근처라고 뜨긴 합니다. 근처로 요쪽은 안 왔으니까 정상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입구를 못 찾아서 빙빙 돌고 있는데 이쪽도 한번 가보죠. 뭐니 딸기였고 한 바퀴 돌았는데 이 굴을 결국 못 찾았거든요. 이쪽 산도 한번 가볼게요. 사탕 알림이 또 꺼진 걸 보면 이쪽이랑 전혀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코르그가 또 있네요. 너는 어디로 가니? 자, 이런 거는 뭐 요거 아까 찍어놨던 거 그거 같고 맞죠?
일단 코로그 열매나 얻어보죠. 아, 됐다. 잠깐 서서 기다렸다가 가기에는 좀 빠듯한 타이머여서 바로 지나갈 수 있겠는데. 빙고였나 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아래랑 이쪽 아래 쪽도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기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지금도 충분히 많이 돌았거든요. 이쪽 방향이라면 오면서 신호가 세지는 게 아니라, 어? 이쪽이 세지네? 약해지죠? 여기도 지금 내려가면은 신호가 약해지고. 어? 저기 입구인가? 독박을 해봐야 되나? 일단 뭐 세 개 대충 내려놓고, 쓸일 없는 파이어로드로 그냥 보물상자였나 본데 괜히 설레발쳤나 봅니다. 입구 따윈 없네요. 깨지네. 오, 왕가의 양손 걸면 좋은 거죠? 횃불을 안 버리고 기사의 창을 버릴게요. 이제 가디언을 좀 잡을만해졌습니다. 그나저나 진짜 어디 있는 거지? 또 이쪽 방향으로 가면
센서가 안 울리고. 알람은 이쪽인데. 아래까지 내려와 봤습니다. 헐. 얼마나 내려온 거야? 그래도 입구는 안 보이네요.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갈 길이 멀어졌네요. 괜히 내려왔어. 그래도 입구를 못 찾고 있어서 30분째 입구만 찾은 느낌인데. 센서에 뭐 알림이 세지지도 않아요 지금. 다행히 해골 녀석들이 안 나타나죠. 아, 경사가 높네요. 설 수 있나? 안 되겠네. 일단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야, 잘못 눌렀다 보네요. 전 잘 안 먹는데 사는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먹죠. 이러려고 만든 것도 있으니까. 결국 제자리로 돌아왔네요. 이건 뭐 리절 보스일 텐데. 확실히 사당은 산 아래쪽인 것 같긴 한데 입구를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이 근처 엄청 늘었거든요. 딱히 입구라고 보일 위치가 여기 없어 보이는데, 아니면 돌이 막아서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 그 정도일 텐데. 그렇다고 해도 색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못 찾을 거는 아닐 텐데.
알람도 꺼졌죠. 생녀고 그래 걔네 장비를 붙여가지고 도대체 어디지? 이번엔 요 앞쪽을 앞쪽도 갔단 말이야. 이쪽을 가볼까요? 차라리 안 가긴 했는데 어? 설마 저기야? 거기네. 뭔가를 찾았습니다. 여기이면 좋겠어요. 결국은 보물상자. 오, 전기화살. 그나마 위안이라도 되네요. 전기화살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는데. 자, 이쯤까지 둘러봤는데 안 보이거든요. 신호는 세지긴 했는데. 어디까지 떨어져?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귀찮으니까. 그냥 버려져. 부메랑이 되어줄 리자포스 뼈였습니다. 그래도 기류가 있어 보이네요. 올라갈 때 타면은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요 앞에 신호가 세지긴 하는데 그렇다고 입구가 있었던 건 아니고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시간만 계속 잡아먹고 있습니다. 못 찾을 것 같아요. 일단 위로 올라가서 그냥 대충 아무데나 핀 찍어놓고 이동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나올 줄 몰랐어요. 오랜만이네요. 뭐 이렇게 못 찾은 게. 자, 쓸 수 있나 한번 보고 있는데 못 쓸 것 같고. 이길 아까 올라왔던 것 같은 느낌인데 역시나. 오. 일로 가죠. 여긴 또 입구는 아닌 것 같고 보물상자 정도 있을 것 같은 느낌. 100루피 얻었습니다. 그래도 뭐 루피라도 나오니까 유지 안에 삼고 있어요. 일단 여기로 넘어가서 저기 사당으로 갈게요. 그냥 사당 찍고 마무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좋은 뭐 대충 찍어놓으면 언젠가 오겠죠. 사실 내려가면 올라오기 힘드니까 이 위쪽에 좀 찍어 놓으면은 괜찮겠다요. 근데 이쪽도 그렇고 그냥 내려가서 포인트만 찍고 끝내는 걸로 할게요. 히야 미우의 사당에 도착해서 포인트 찍었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